아니 루팡님 볼링장 가서 왜 볼링핀 보고 흐뭇하게 웃으세요? 볼링 안 치시고. 아니 아까부터 흐뭇이라 짜증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 도세요. 뭐라고요? 닥치고 뒤 도시라고요. 저 말을 안 했다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예예. 그 누가 안 예, 저 노래하는 코트 맞아요. 노래하는 코트. 아, 대박. 진짜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왜 인터넷이 누군데? 노래하는 코트. 자 방장님. 네네. 그 루팡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야, 너 구하지. 아 이놈. 네네네. 루팡님. 뭐야?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저를 보고? 뭘 흥분을 해? 흥분이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저래요. 코트 오빠티지. 아 원래 저렇게 그런가요? 야, 너 구만대. 루팡님. 뭐야? 왜 마트 같은 데서 그 야채 싱싱한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흑당근 같은 거 보고 흐뭇하게 웃으세요? 뭐라는 거야, 인연. 네. 인연이라고 저 이 놈인데요. 이 네, 놈이에요, 니마. 네, 갑자기 나. 루팡님. 아, 동성애자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니, 루팡님 볼링장 가서 왜 볼링핀 보고 흐뭇하게 웃으세요? 미안해, 볼링 안 치시고. 볼링장 안 갔다고요. 아 볼링장 안 다니세요? 네 인연아. 아 알겠어요. 근데 인연 전연 하지 마세요. 일반인한테 왜 인연 전연 하세요. 아가리 좀 서성치세요. 시끄러우니까 좀. 가수 지망생님. 어떡해. 님이나 아가리 첫 싸무세요. 엿 같으니까. 예. 네 감사해요. 엿이어도 줘서. 루팡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아 찔렸어요. 찔렸어요? 네. 어떤 길쭉한 물건에 찔리셨나요? 네, 네 아가리. 아, 제 아가리는 길쭉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님들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동성애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저 관찰을 했는데 저기 인천 라운님. 아니 왜 저 말을 막으세요, 씨팔 루팡님. 여기는 차이나 분이 짱이에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차이나 분이 아니고 방장님이 짱이라고 하는데 아, 차이나 분이 짱이에요 라고 하는 게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쩌라고요? 아 진짜 말 더럽혀놔. 아니 차이나님. 네네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토크온에서 동성애자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좀 일관되어 있는 말투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투를 말씀하시는지. 어 나 뒤집어져. 어 개집애. 어 야인연아 닥쳐인연아 어디서 끼부려 끼순인연이 닥쳐인연아 개같은 년아. 어 나 뒤집어져 쌍년. 어 기흥신년. 그런 사람 아닌 분들도 많아요. 아 근데 님들 말투가 다들 그냥 획일화 돼 있거든요? 아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아 고정관념이에요? 방장님 저도 그러나요. 쌍년 언니. 아니 아니라고. 아 루팡님. 아 루팡 내려. 아 너 뭐였다고. 아 왜 저렇게 흥분을 하세요. 아 지랄이야 지랄이야. 루팡님. 왜? 왜 TV 리모컨 길쭉한 거 보고 흐뭇하게 웃으세요? 아니 아까부터 흐뭇이라 짜증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닥치고 뒤 도세요. 뭐라고요? 닥치고 뒤 도시라고요. 저 말을 안 했다고요. 루팡님 고달려세요? 아니 잠깐만 님들아 루팡님한테 다수가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예, 루팡님이 조금 사람들 혼동했잖아. 아, 저 말투. 제가 이제 저 말투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까 그리고 루팡님 말고도 다른 분 있었는데 그분도 좀 말투가 비슷하세요. 어, 저... 어머, 야, 왜 그러니? 야. 인천님,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토크온에서 이제 동성애자분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 나... 인천님. 예, 예. 어, 아니, 보통 자, 말투가 그러시던데. 지금 님들 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 아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 뒤집어져. 인천님. 예예. 어디서 배워오신 거예요?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투를 따라해 본 거예요. 아 누굴 따라하신 거예요? 어 시팡님이랑 르팡님이요. 아 왜 자꾸 팡팡으로 엮어요 인천님. 뜨거워요. 차이나님도 동성애자분이세요? 아니라고 하시면서 꽃차 모티브로 해가지고 자꾸 말투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저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죄송한데 김똑강씨 아가리 닥치시고요. 꼬꼬까까. 차이나님.
네네 말씀하세요. 김두한님이 마이크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스파크가 튀거든요. 아 내려놨어요. 예예예. 예, 예. 저런 더러운 구리선 아, 마이크 쓰는 새끼들 좀 내려주세요. 아, 혹시 방송 중이신가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 뭐, 예, 예.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동성애자분들이랑 이제 친해지려고 왔죠. 아, 인천님 예, 저랑 친해져요. 예, 얘 진짜 코트야? 아, 어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저 자주 보 방송 자주 보거든요. 인천님 아, 저랑 친해져요. 아, 슈팡님. 네. 어 친해지는 거는 괜찮긴 한데. 저 네. 아, 어, 꼬리 치는 거 봐라. 어. 아니에요, 인천님. 아니 제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님들아. 제가 님들한테 팔리는 얼굴인지 안 팔리는 얼굴인지. 인천님 얼굴 어떻게 생겼는데요? 제 어, 방송 한번 봐주세요. 응. 제가 마초니즘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아 BJ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 저 노래 그, 하는 코트인데 아프리카 어플 있으세요? 아 네,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예, 네네네, 들어와 보세요. 노래하는 코트 팬이거든. 어, 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딱 봐, 근데 저도 방송 많이 보는데 맞는데? 저 약간 좀 봤거든요. 다른 것 같은데? 예 알겠고요. 지금 어. 생방송 중이세요? 예예 예, 들어와서 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예 얼굴 예. 보고 루팡님 그러면 아 저기요 네, 맞네. 들어오셨나요? 아 근데 예예 예. 죄송한데 팔린 얼굴은 아닌데요? 예. 예예 시팡아 좀 꺼져. 시팡님이랑 루팡님이랑 두 분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 아 기싸움인 거 나발이고. 예. 어? 너무 꼬리치잖아요. 시팡님. 아, 내가 왕자야 개새끼야. 예. 혹시 그 루팡님이 말씀하시는 그 꼬리가 그 혹시 뒤에 그 탈착식으로 연결하는? 얘 뭐야? 뭐야? 아, 인천님. 어, 뭐, 인천님. 대코트님 뭐야? 짜증나게. 코트님. 예 왜요? 아 저랑 합방 한번 하실래요? 아 님 생긴 건 좀 볼까요? 아 근데 님 동성애자잖아요. 님 트랜스젠더 아니잖아요. 저 괜찮게 생겼어요. 안 돼요. 저는 트랜스젠더 분 아니면은 조금 그래요. 예 시팡아 거울 안 보고 다녀? 아 씨발. 거울 깨졌나봐. 코트님 그럼 예, 예. 이따 만나시죠. 아 근데 님들아 근데 좀 약간 궁금한게 트랜스젠더 분들도 말투가 좀 그러던데 게이분들도 말투가 그러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님들은 님들 그렇게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시는게 여자가 되고 싶은거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아 차이점이 좀 있나요? 그냥 말투가 이런건데.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저 재밌게 대화 나눈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만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트 가지마. 아 싫어요. 역시 시팡. 어 너무 오래 있으면 조금 피폐해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지적 다 해드릴게요. 빨리요. 5 4 3 뭔데요? 아니 아, 왜 이렇게 다급해요? 아 저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저 빨리 출국 준비해야 돼요. 예. 아주? 예예 노래 그 노래 레슨 해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 시작.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어 일단 발성이 너무 약해요. 발성이 좋아야 이렇게 소리가 좀 더 힘 있게 나가는 뻗어나가질 못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님 지금 항문의 상태가 님 이제 부르실 때. 님이 네네. 이제 부르실 때 이제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고 불어주시면은 굉장히 소리가 잘 나와요. 저 웃으세요? 아, 님. 예. 코트 아니죠? 예? 코트 맞는데요? 코트 맞는데요? 진짜요? 예. 그럼 말하면 나가겠죠, 방장님.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인철라운님. 예. 어디 좀 아파요? 왜 시비시죠? 아니. 이게 하 할 때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어떠세요? 와, 오지는데요? 지리죠? 저 사실 콧박인데 예. 저럴 줄 몰랐네요 아직. 아, 낚시방이었어? 이런 개새끼. 저 이거 지금 한 꺼져. 아니, 노래방 이제 좀 지겹네. 아니, 나도 이어 부르기 가고 싶은데. 아, 방을 닫아버렸네. 그만하자. 약발방 끝. 약발방 끝. 그만하자. 막 개라서 언제까지 약발방 하노? 안 그러나?